자, 형님 건데, 여기 있네. 전직 대남, 애상, 201렙, 소지금 2,800만원, 신등 91, 전장금액 1억 7,900만원 있어요. 뇌검 대남이네? 힘, 지력 3,000에 힘 찍은 뇌검 대남이고요. 금강석 갈아치상, 기태, 회왕갑옷, 비오투구, 청룡부, 뭐, 기타 템들. 153, 계흑차, 뷰갑투, 5강, 기태, 금강석상, 잡템들. 167, 발석거, 악령갑의 기태, 기타 템들. 152, 페르난도, 템좀 있고, 기태에다가, 뷰갑투, 낡은 조총 끼고 있네요. 152, 맹호, 기태, 뷰갑투, 기타 템들, 캐템들 좀 보이고. 53, 강내공. 랩이 낫네? 기태. 변줌 셔틀. 169, 김유신. 기태에다가 비갑투. 185행기. 기태. 비갑투. 200, 주박 음양사. 기태. 200. 설비물 두 개나 들고 계시네. 200 염력사 기태 뷰갑투 음량의 거울 200 대만진꾼 루의 속상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주머니 전혀 이용 안 하시고요. 공유물품 주막에 떡 100개랑 주막 이용권 한달권 그리고 끈기는 우정 반지. 뭐 딱히 개명 허가서 2개, 손병 4개, 도발부 한 달짜리 4개, 주머니 확장돼서 4개, 형상 복원 가루도 12개 있고 아까 인벤에 하나 굴러다니고 봤거든. 여기 있어요. 있고 상단 연회도 하나 있네. 대충 이 정도 있는데 자, 형님 고민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본 30억가량, 목표 금액 호선 인형, 본캐 201, 계흑, 발석거 페르 맹호 강내 김유신 오행기. 주막에 유방 미실 선물 있습니다. 두칸 뚫어 나오셨네? 사냥을 하고 싶은데 망랑, 맨날 청랑만 가니 할게 없습니다. 단일 사냥하고, 호선 온라인 하면서 신수 온라인이 하고, 나중에 사찰하는 광목 가고 싶어요. 광목 가고 싶다고. 그니까 첫 번째 목표. 첫 번째, 호선이 어떻게 가지? 두 번째, 최종 목표는 광목. 이거네. 유방 미실 선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세 개의 줄다 끝났잖아. 지금 목표는, 일단 지금 형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지금 돈이 30억 있잖아? 30억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이미 손병도 다 먹어져 있잖아. 손병도 먹어져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 경험치 깠어요? 경험치가 왜 10억이지? 형님 이거 접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거야? 경험치 10억이네. 나는 조금만 더 하면은 형님 이제 210 찍겠다 이말 할라 했는데 경험치 10억이네. 친구랑 내기했다고요? 친구 어딨어요 지금? 지금 당장 가서 헤드락 한번 걸어주시고 오세요. 신등도 그리고 지금 안 맞춰져 있으니까 신등 작업도 해야 되겠다. 지금 형님이 지금 당장 이제 형님이 30억 있으니까 자 이제 정리 한번 해줄게. 이제 형님 크게 이제 한번 정리해드릴게. 지금 형님이 자금 30억 있고 대남 손병 귀서 작업은 다돼 있어. 좋아. 대남이고 손병 귀서 작업 다돼 있어서 레벨링 하기 지금 엄청 편해요. 일단 지금 본캐 210까지 레벨링 해주시고요. 돈은 벌 필요가 없어. 다다 일치 변줌까지 먹어주시고 가능하면은 상당 가입했을 때 본캐 경험치 5%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상당 가입해주면 좋고요. 사냥은 친다문다에서 이제 뇌검으로 사냥하시면 되고 퀘스트 밀면서 신등 100, 지금 신등이 91밖에 안돼 있어. 신등 100까지 맞춰주시고요. 210 찍고 뇌검 판매 후 호선 구매하시고 말레 음량도 구매해서
송어인 사냥하면서 돈 모아서 100호 만들어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돈또 계속 쭉 모으셔가지고 호선 레벨링 하고 기린까지 구매를 하시면은 이제 형님 큰 그림 잡혔고, 지금 형님이 이제 광목을 간다고 했기 때문에 허영을 이제 개봉비로 치거나 만렙 염령사로 이제 쳐야 되는데, 개봉비로 허영을 치실 거면은 개봉비를 계획차랑 바꿔가지고, 개봉비는 계획차 집어넣고, 한 자리 비잖아? 계획차 집어넣고 개봉비 만드시면 되고, 만렙 염령사 쓰실 거면은 계획차랑 유방이랑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님? 이제 큰 그림은 잡혔고, 혹시 여기서 이제 뭐 세세하게나 아니면 이해 안 가는 부분 질문 있어? 이해됐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이 뭐 나중에 기린이나 백호까지 만들고 나서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뭐 다시 또 질문 더 하시거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